안녕하십니까. 발기부전 진료를 주로 보고 있는 비외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굴곡형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닥터 스몰하고 닥터 캐리온 이 둘이가 62년도에 처음으로 굴곡형, 그러니까 안에 메탈 코어가 있고 밖에 실리콘으로 쌓아놓은 제품을 개발했어요. 굴곡형 자체가 뭐 이거는 해야 될 수술이다, 하지 말아야 될 수술이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저기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면 좋은 방법이 될수 있지만은 굴곡형 임플란트가 이제 이게 길이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생리적이지는 않아요. 해면체가 원래는 힘을 받았다가 줄어들었다가 해야 되는 그런 조직인데 원래 해면체 길이만큼 굴곡형을 넣어 놓으면은 양끝단이 견디질 못하고 대부분은 이제 귀두 쪽으로 점점 조직이 얇아지면서 이게 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구멍이 뚫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감염이 되고 막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굴곡형을 처음 수술하셨던 선생님들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이제 사후에 사실 경험으로 알았죠. 경험으로 알고는 굴곡형 수술할 때 항상 측정한 해면체 길이보다 0.5에서 1cm 짧게 수술하는 걸 원칙으로 잡았어요. 수술하고 나면 근데 해면체 길이만큼 넣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짧아진다. 두 번째는 쇠 철사 막대를 가지고 접었다 폈다 하는 거기 때문에 형태가 어색하다. 이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환자들한테 설명을 했었습니다. 굴곡형에 대해서 뭐 이게 고장이 훨씬 적게 생긴다,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10년 기계적인 생존율을 봤을 때 굴곡형도 팽창형하고 거의 흡사하게 고장이 납니다. 이게 철사 가는 걸 꼬아놓은 거거든요, 여러 가닥을. 그걸 굽혔다 폈다 계속 하면은 결국에는 부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직도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거나 혹은 뭐 날카로운 부위가 튀어나온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장나는 거는 크게 마찬가지예요.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의 움직임이 좀 제한된 펌프를 누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굴곡형도 생각해 볼수 있지 않나. 그외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굴곡형을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저는 권한다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애시당초 발기부전의 치료는 환자의 만족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과서적으로도 의사가 치료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돼 있어요. 환자에게 치료 옵션을 설명하고 환자가 그 중에 자기 라이프스타일에 맞고 자기가 목적하는 바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굴곡형 팽창형을 뭐 이게 더 좋아요, 저게 더 좋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체로 보여드려요. 그랬을 때 이제 굴곡형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어요. 당연히 굴곡형이 뭐 훨씬 더 비용도 저렴하고 수술도 간단해 보이지만 내 만족을 위한 수술인데 뭐 하고 나서 좀 어색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도 줄고 굵기도 줄어들고 이러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팽창형 임플란트가 63년도에 나오고 난 이후에 미국에서도 80년대 후반부터 역전이 일어나요. 지금은 미국 전체에서 굴곡형이 아마 연간 5에서 7%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한국은 정확한 통계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제가 짐작하는 통계로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굴곡형 수술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 수술 자체가 환자의 만족을 위한 부분인데, 과연 환자들이 굴곡형하고 팽창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거를 선택했을까?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당신은 수술이 어렵기 때문에 팽창형이 안 되고 굴곡형이 된다, 그래서 굴곡형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을 종종 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굴곡형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는 환자들 중에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물주머니 넣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복강 안에 물주머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수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굴곡형을 굳이 선택해야 된다, 그런 경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들으셨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결국 굴곡형 임플란트를 하나, 뭐 팽창 임플란트를 하나, 환자분의 선택이십니다. 대신에 그 선택을 내리시기 전에 정확한 정보를 좀 가지고 하시는 게 나중에 후회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 면들을 잘 고려하시고, 앞으로 이제 치료에 참고하시면은 좀더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